어젯밤 전북 익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불이 나 8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얼마 전 남원에서도 화재로 노부부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시골은 소방서가 멀고 마을에 노인만 남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불을 끄는 것도 피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펌프차 2대, 물탱크 1대, 추가 출동 바람. 시골 마을 골목길 사이로 새빨간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전라북도 익산시 함남면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8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고, 불길은 주택 두 동을 태운 뒤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부모님은 채무시가 있으시고, 그 상처는 그 거동을 잘 못했어요. 그 유암 거기서 그 하루 종일 계시고, 여보, 나 저녁에는 모셔다 드리고. 앞서 3일 전북 남원에서도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과 60대 아내가 숨졌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노년층이 많아 대피도 쉽지 않고 소방서에서 멀다 보니 초기 대응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 신고 접수 후 골든타임인 7분 이내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비율이 90%에 달하지만 시골은 절반인 4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청장년층은 도시로 떠나고 마을에 노인들만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초기 대응도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다물막 부어가지고 막다 끄고 그랬는데 지금 불 나도 누가 와서 쫓아올 사람도 발견도 못해. 실제 최근 3년간 전라북도 내에서 화재로 숨진 36명 중약 61%인 22명이 60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령층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소방 장비를 보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지만 화재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전재웅입니다.